하염없이 앞으로만 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올해는 정녕 능히는 보지 못하는 것인가? 나지나지나 밤이 밤이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능히를 찾아서 오늘도 일찍 산으로 오른다. 능히야, 보고 잡다! 삼성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짜가 벌써 11월로 접어달라고 하네요. 아, 올해는 이상고온이 오래돼갖고 버섯 환경이 다들 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째 좀 재미를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삼성도 지난번에는 퍼들어진 흥이도 보았고 해서 뭐 될 미련은 없는데, 아, 어찌된 건지 올해는 능이라는 녀석은 정말 코빼기도 못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진짜 마음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의 길을 모아가지고 한번 있을란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낙엽이 다 지고 나니까, 와, 시야가 확보돼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좀 쓸렁한 것 같습니다. 야, 하늘 색깔 봐라. 야, 멋지다. 능이 찾아야 되는데, 가을 단풍에 취해갖고 거의 정신줄을 놓고 있네요. 푸른 창공과 오색 불꽃들의 향락. 내 건은 아니지만 특권을 누릴라카 좀 거시기 합니다요. 와, 불이야, 능이야. 그런데 능이 찾으려고 하고 있구만은 나무 위에 누런 게 보이는데 바로 참부채 버섯이네요. 느타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누래갖고 황금색 느타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독버섯인 학용버섯하고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데 발생 시기가 여름이고 대 꼭지 부분이 시커먼 게 털리기 때문에 늦가을에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채취를 해도 되겠습니다. 와, 아침에 8시쯤 출발해가 지금 1시가 다 돼가는데 아까 그 참부채 버섯인가 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요. 일단 밥이라도 좀 먹고 기운을 좀 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맨밥에 김치하고 멸치 볶음 반찬이 전부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은 꿀맛이네요. 헤헤. 카메라 각도를 잘못 잡아갖고 맛있게 먹는 표정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고마. 맛이 끝내주는데, 아, 아쉽네.
이야, 요놈의 벌들도 맛있는 건 알아갖고. 에헤이. 자, 밥도 무신 깨네. 기압을 한번 대기 넣어보겠습니다. 영희야! 어디 있노? 한번 와봐라! 안녕하세요, 형님! 형이 얼굴만 한번 자주 있어! 밥 먹고 신기 일전해서 도전을 다시 해보는데, 아, 역시 좀 나이 들어도 괜찮은 게네. 이 삼성하고 미팅 한번 하자고만. 아니, 이 말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을 게네. 그럴수록 미끄럽습니다, 고마. 카메라가 갑자기 와 이리 흔들거리 사체? 지진 났나? 먹고, 이거. 응? 우와, 씨. 먹고, 이게. 세상에. 우와, 먹고. 백로가 지나면서부터 그토록 애타게 찾아섰던 바로 그 능입니다, 능이. 아이고, 반갑다. 삼성을 기쁘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었나? 응? 여러분 아시죠? 요 능이한테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라는 휘발성 독성분이 있어갖고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다는 것 말입니다. 채취나 손질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고 드실 때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하는 겁니다. 와, 그나저나 이게 도대체 얼마마이고? 남들은 다발로 난다, 줄로 난다 하면서 난리도 아니던데 거의 돌아가실 뻔한 은야 한계가 처음으로 보인다 아닙니까? 에헤이 참. 이야, 나이 들어도 억수로 예뻐 보이네요, 고마. 어디 손맛도 한번 보실까요, 고마? 오메, 억수로 단단하게 박혀있네, 고마. 아이고야, 먹어. 거기 밑쪽에도 하나가 더 있다, 아이가. 아야야, 뭐시 고마, 뿔라지 빚다, 아이가, 고마. 에이, 나이 덜모 좀 살살 달아줘야 하는 게인데. 상태는 갔네. 와, 대는 억수로 단단한 게 굵기도 제법 실합니다요. 밑부분은 가감하게 잘라갖고 다시 묻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향은 진한 게 끝내줍니다요. 진짜 오늘따라 카메라 각도가 왜 이렇노? 요래스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어야 하는 거 봅니다. 단철 형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면 백숙 한 마리 정도는 해먹겠다, 그죠? 기념샷도 따로 남겨봅니다. 잠시 정상 부근에서 심을 하면서 발랄의 삼성 아지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하산을 하고 있는데 붉게 물든 단풍들이 삼송의 발길을 자꾸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큰 꽃몽이 버섯은 또 처음 봅니다. 어메, 삼송 머리통만 합니다, 글쎄. 이 정도면 짬뽕 몇 번은 해먹겠다, 그죠? 아무튼, 단풍 구경 실컷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번에는 쓰러진 나무 위로 참부채가 억수로 붙었습니다. 상태도 참 좋습니다. 요거 김치찌개 할 때 섞어주면 맛이 끝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크. 나무 하나만 털었는데도 양이 꽤 됩니다요. 땡큐 땡큐 땡큐. 오늘은 수지가 날이야. 완전 맞는 날이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재미나게 보셨습니까? 삼성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가지고 올해 못 볼 줄 알았던 너희를 감사하게도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히 응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올 텐데 다들 추운 겨울맞이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전리품들입니다. 적은 양이지만은 만나는 버섯들입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